에? 생각해내. 헤르세우스를 베트남에서 놈과 맞닥뜨린 거 기억하지? 심전도 급증. 이런, 심박수가 너무 높아요. 벨, 긴장 풀고 집중해. 헬기가 추락했어. 넌 정글을 헤쳐나갔지, 혼자서. 그리고 벙커를 찾았어. 벨, 그 벙커 기억하나? 벙커 안에 뭐가 있었는지 알아야 돼. 매들러를 믿지 마. 매들러가 거짓말하는 거야. 믿지 마. 매들러의 말을 듣지 마. 놈이 거짓말. 놈이 거짓말. 믿지 마. 소련 벙커에 관한 정보를 얻고 그걸 확인하는 임무에서 네가 탔던 헬기가 추락했어. 네가 적은 보고서엔 정신을 차리니 한창 교전 중이었다는 거. 추락에서 생존한 몇 명이 배트공과 싸우고 있었지. 넌 달려가 M16을 잡았어. 아니면 다른 무기였을 수도. 그제서야 네가 유일한 생존자란 걸 알았지. 넌 혼자서 벙커로 향했어. 한 폐허 근처에서 길이 갈라졌지. 난 오른쪽 길을 택했어. 왼쪽이 아니라.
근처에 있는 짚라인이 동물로 넌 최대한 빠르게 벙커로 향했어. 벨, 돌아가서 짚라인을 타고 벙커로 가. 교전을 보고 넌 M16을 잡혀갔어. 맨집을 쓰셨다! 헬기 소환이 필요해! 당장! 브라더, 전 헬기가 간다! 브라더, 전 헬기가 간다! 2분기 도착! 곳에 쓴 벙커 입구야. 제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지? 뭐라는지 하나도 모르겠네. 잠깐만 보죠. 시아이에이의 세뇌 프로그램은 특정 기억을 주입했을 때 효과가 더 뛰어납니다. 해야 할 일이다. 이번엔 퇴양량을 늘려 원비를 돌린다. 됐어요. 네 보고서에 따르면 네가 깨어났을 때 동료들은 다 사라진 후였지. 그리고 배트콩이 생존자들을 수색하고 있었어. 넌 활을 사용해서 놈들을 조용히 처리했지.
한 폐하 근처에서 길이 갈라졌지. 난 오른쪽 길을 택했어. 왼쪽이 아니라. 근처에 있는 짚라인이 벙커로 들어가면 되겠지. 넌 최대한 빠르게 벙커로 향했어. 벨, 돌아가서 짚라인을 타고 벙커로 가. 속으로 가서 벙커를 찾았어. 아, 이게 왜... 시엠자, 이거 17번 시나리오야. 터널. 난 그 보조무장과 손전등을 꺼내서. 거짓말 마. 다시 갈 테니 페르세우스를 어떻게 만났는지 말해. 연구소? 뭔가 잘못됐어. 해리 연구소? 이게 아니야. 아드레날린으로 해보자. 대상자에게 특정 기업을 심어서 공유하고 신뢰를 쌓아야 돼. 해야 할 일이 있더라. 더 튀어해. 1번 시나리오 계속 돌린다. 벨, 해야 할 일이 있다. 네가 적은 보고서에는 정신을 차리니 한참 교전 중이었다. 한 발사기를 들고 돌격했어.
공공이잖아. 없나? 냉동실은 뭐 없잖아. 그거 말고 없잖아. 아니 그거 말고 한 폐허 근처에서 길이 갈라졌지. 난 오른쪽 길을 택했어. 왼쪽이 아니라. 엘, 그만 반항하고 오른쪽으로 가. 어, 하나. 돌아가서 오른쪽 길로 벙커에 가. 아군이 능선에서 집중 공격을 받았어. 넌지. 전집을 확보해야 한다는 명령이다. 주의보, 여기는 빅드 커포. 쓸모 지휘 처소로 보이는 건물에 에스콩이 너무 많다. 네이퍼 공습을 요청한다. 라저 빅드 커포. 견위치로 공중 지원을 보낸다. 30초 후 도착. 다시 뒤에 지금 당장 환장하겠네. 누가
누가 배 좀 잡아봐! 배, 좀만 버텨. 할 수 있어. 이제 괜찮을 거야. 대체 연구소에서 뭘 하는 거야? 네, 망할 연구소는 됐어. 중요한 건 벙커다. 이식이 흐려지는 건 스카이트에서 멈춰서 났어. 이쯤 되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미 반은 죽었다고요? 우리가 알고 지낸 지는 몇 년 됐어. 우리가 심어둔 기억이 자리를 잡는 것 같아요. 베트남의 지원 같이 철학한다. 해야 할 일이 있다. 너 퇴학해도 버틸 수 있을까? 모르죠, 저도. 퇴학해. 빈손으로는 안 끝내. 17번 스카리트. 됐어요. 해야 할 일이 있다. 이미 본 장면이잖아. 다음 부분으로 건너뛰어. 네, 저 폐허에 벙커문이 있었어. 거기 들어가. 네, 벙커에 들어가. 네, 문을 열어. 그 동맹국들은 우리를 서서히 짓밟으며 잠식하고 있어. 우리의 지도자라는 이들도 점점 약해지고 있어. 그들이 침묵한다면 이제 페르세우스가 나설 수밖에. 미국의 핵폭탄이 곧 우리 손에 들어올 것이오. 모든 그린라이트 핵을 통제할 수 있는 핵심 열쇠제. 그린라이트 핵의 통제권을 얻으면 솔로베츠키에서 신호를 보내 모든 핵을 터뜨릴 것이야.